니콘 D5의 라이브뷰 영상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뷰 진입은 라이브뷰 버튼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레버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D5의 라이브뷰 AF 성능은 기본 구조적 특징에 따라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합니다. 기존 D4S보다도 소폭 상승한 느낌의 AF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블리 현상이 다소 발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D5의 강력한 위상차 AF의 성능과는 반대로 D5의 사실상 성능상의 유일한 약점이 라이브뷰 AF 성능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기능은 AF 마찬가지로 위상차와 다르게 위치 추적, 얼굴 인식, 와이드, 소형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D5는 터치 F를 지원하기 때문에 터치 F 측과점을 변경시킨과 동시에 바로 AF 측과점은 측광을 스팟 측광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F 영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터치 조작을 함께 곁들여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속 촬영 역시 FC에서도 F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의 측과점을 지원합니다. 얼굴 인식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피사체가 얼굴이 인식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측과점을 변경시켜주는 편리한 기능은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 촬영 메뉴의 끝부분에 있는 Move Live 촬영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소음이 전혀 없는 형태의 촬영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자체에 소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촬영된 부분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재생을 해보게 되면은 Move 촬영으로 촬영이 된 이미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2784 곱하기 세로 1856의 픽셀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 500만 화소에 해당하는 해상도가 다소 낮은 촬영을 지원하지만, 완전히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내 공연 촬영이라든가 소음이 없어야 되는 그런 접사 촬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응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